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전 대장정의 태백산맥 대하소설을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은 것도 같고 버킷리스트를 하나 해결한 것도 같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면 눈이 침침해서 저 책을 언제 다시 보나 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제가 읽어드려서 너무나 고마웠다는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회 60회에는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없었으면 저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토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태백산맥을 마치고 멤버십 가입을 많이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보란에 있는 제 통장으로 직접 송금을 해주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시작함에 앞서 사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토지는 20권 정도 되는데 태백산맥보다 두 배로 많지요. 100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손잡아주지 않는다면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믿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큰 산을 하나 또 넘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리 작가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녁을 책임질 소설가 임효영을 힘껏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쇠고쇠 댕기 꼬리를 들인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이래야 차례를 치러야 했고 송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때부터 타작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뜨기 시작하고 남정네 노인들보다 아낙들의 채비는 아무래도 더디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식구들 시중에 음식 한 수를 끝내어도 제 자신의 치장이 남아있었으니까.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 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 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후이! 요 놈의 새떼들아! 극성스럽게 새를 쫓던 할망구는 와삭와삭 풀빨이 선 추리봇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에서 구슬 보고 있을 것이다. 추석은 마을의 남녀 노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새끼까지 포식의 날인가 보다. 빠른 장단의 꽹과리 소리, 느린 장단의 둔중한 여음으로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타작마당과 거리가 먼 최참판댁 사랑에서는 흐느낌같이 슬프게 들려온다. 농부들은 지금 꽃 달린 고가를 흔들면서 신명을 내고 괴롭고 한스러운 일상을 잊으며 군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최참판댁에서 섭섭지 않게 전곡이 나갔고
풍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실한 평작이면 틀림이 없을 것인즉 모처럼 허리끈을 풀어놓고 쌀밥에 식구들은 배를 두드렸을 테니 하루의 근심은 잊을만했을 것이다. 이날은 수수개비를 꺾어도 아이들은 매를 맞지 않는다. 여러 달 만에 소증 풀었다고 느긋해하던 늙은이들은 뒷간 출입이 잦아진다. 힘 좋은 젊은이들은 벌써 읍내에 가고 없었다. 황소 한 마리 끌고 돌아오는 꿈을 꾸며 읍내 시름판에 몰려간 것이다. 최차판 댁 사랑은 무인지경처럼 적막하다. 햇빛은 맑게 뜰을 비춰주는데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새로 바른 방문 장지가 낯설다. 한동안 타작마당에서는 군놀이가 멎은 것 같더니 벼랑간 경풍 들린 것처럼 꽹가리가 악을 쓴다. 빠르게 드높게 꽹가리를 따라 징소리도 빨라진다. 깨갱깽깽 깨갱깽깽 장구와 북이 사이사이 끼어서 들려온다. 신나는 타악 소리는 푸른 하늘을 빙글빙글 돌게 하고 단풍 든 나무를 우쭐우쭐 춤추게 한다. 웃지 않아도 초생딸 같은 눈에 서금들이 앞장서서 놀고 있을 것이다. 50고개를 바라보는 주름살을 잇고 이팔 청춘으로 돌아간 듯이 몸은 늙었지만 가락에 겨워 굽이굽이 넘어가는 그 구성진 목청만은 늙지 않았으니까. 쯔쯔, 저 좋은 목청도 흙 속에서 썩을란가? 서서방이 죽으면 자지러지는 상두가 못 들어서 서분을 끼오? 할망구 들을라. 들으면 지랄할 끼다. 세상에 저리 신이 많으면서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 줄 아니 그것이 보통 드문 일가? 신주단지를 그리 위할까? 천생연분이지 뭐. 소나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재집 한 분 모르고 지내는 것도 뱅신은 뱅신이제. 나이 듬직한 아낙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는지 모른다. 목수가 본업이요. 섬진강의 강태국인 곰보, 호라비, 윤보는 이 사람들아, 사랑도 품앗이라 안 하더나? 뭐라카노? 자다 봉창 두드리네? 타작마당에서만 이럴 기 양이라 강가에도 가서 한마당 굴리자. 그는 또 와? 용왕님네 심사도 풀어주어야 안 하겄나? 그래야 계기도 풍년이 들지. 제상에도 못 오르는 민물 계기가 어디 계기가? 당산에 가자, 당산에. 누군가가 팔팔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너희들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두만아비는 느릿느릿 징을 칠 것이다. 봉기는 해죽해죽 웃으며 구경하는 아낙들 보고 부끄러워하며 고깔을 흔들 것이다. 이들은 한창 일할 나이 살림의 기틀을 잡고 있는 30대 중간쯤의 장정들이었고 나이 좀 처지는 축으로는 장구 맨 하얀 배수건 어깨에 걸고 싱긋이 웃으며 큰 키를 점잖게 가누어 매물도는 이용이다. 그는 누구니 누구니 해도 마을에선 제일 풍신 좋고 인물 잘난 사나이. 마음의 응어리를 웃음으로 풀며 장단을 치고 칠성이 북을 더덩덩 두드리면 무같이 미축한 영파리는 욱욱 허팀을 주어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아낙들은 노인들 아이들 틈새에서 제 남편 노는 꼴을 반쯤은 부끄럽고 반쯤은 자랑스러워 콧물을 훌쩍일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한마당 버리고 나면 시장기가 든 농부들은 강가도 당산도 아닌 마을길을 누비다가 삽작 큰 집에 밀고 들어 한바탕 지신을 밟고 그러고 나면 갈고리 같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술과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가을의 대지에는 열매를 맺어놓고 쓰러진 잔해가 굴러있다. 쓸쓸하고 안쓰럽고 엄숙한 잔해 위를 검시하듯 맴돌던 찬바람은 어느 서슬인가 사람들 마음에 부딪혀 와서 서러운 추억의 현을 건드려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하고 마는 이별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흉년의 초근 목표를 감당 못하고 죽어간 늙은 부모를 돌림병에 약 한 첩을 써보지 못하고 죽인 자식을 거적에 말아서 묻은 동산을 밀란 때 관가에 끌려가서 원통하게 맞아 죽은 남편을 지금은 흙 속에서 잠이 들어버린 그 숱한 이웃들을 바람은 서러운 추억의 현을 가만가만 흔들어준다.
저승에 나가서 잘 사는가? 사람들은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은 쓰라린 마음의 못을 받기도 한다.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다 간 사람들 때문에. 이만하면 묵을 낀데 풍요하고 떠들썩하면서도 쓸쓸하고 가슴 아픈 축제. 한산 세모시 같은 한가위가 지나고 나면 산기슭에서 먼 지평선까지 텅 비어버린 들판은 노를 받고 허무하게 누워있을 것이다. 마을 뒷산 잡목 숲과 오두마니 홀로 솟은 메등이 느릿느릿 시들 것이다.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세운 송덕비며 이끼가 낀 연렵이며 또는 장승 옆에 한두 그루씩 서 있는 백일옥 나무에는 물기 잃은 바람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겨울의 긴 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부터 더욱 흐느끼는 듯 꽹과리 소리는 여전히 마을 먼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밤을 지샐 모양이다. 하기는 마을 처녀들의 노래는 이제부터 달대기를 기다려 강가 모래밭에서 호작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시작될 것이다. 진지상 올릴까요? 방문 앞에 계집종 귀녀가 와서 묻는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 등잔에 불을 켜야겠습니다. 하며 귀녀는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 찬판댁 당주인 최치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오래 묵은 한지 같은 저녁 빛깔이 방 안에 밀려들고 있다. 등잔불이 흔들리면서 밝아온다. 어둑어둑한 방에서 정말 글을 읽고 있었는지 최치수 콧날에 금실 같은 한 줄기 불빛이 미끄러진다. 수그러진 그의 콧날이 날카롭다. 이 세상 온갖 신경질과 우수가 감도는 옆모습.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서서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칠 것 같은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방 안 가득히 맴돈다. 자리나 까라! 예, 거들떠보는 것도 아니었건만 귀녀는 눈웃음치며 도로도로만 입술을 오므린다. 병약한 치수로서는 번거로웠던 명절날 집안 행사에 어지간히 시달려 피곤했던 것 같다. 저녁은 안 드시겠습니까?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놓고 다시 확인하려 했으나 귀녀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방에서 물러난다. 대청을 지나 건너편 방으로 해서 그 방에 이딸린 골방으로 들어간 귀녀는 품속에 명경을 꺼내어 얼굴을 비춰본다. 치수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방에서 명경을 보았었는데 머리를 쓰다듬고 한 번 더 꺼무꺼무한 자기 눈을 들여다보고 나서 명경을 품속에 넣는다. 뒤뜰로 향해 난 장지문에서는 아직 엷은 빛이 스며들고 있다. 골방문을 열고 뒤뜰 신도 위에 신발을 신으려다 말고 귀녀의 눈이 맞은편으로 쏠린다. 사랑 뒤뜰을 둘러친 것은 야트막한 탱자나무의 울타리다. 울타리 건너편은 대숲이었고 대숲을 등지고 있는 기와집에 안파기를 다 맞는 김서방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울타리와 기와집 사이는 채마밭이다. 그 채마밭을 질러서 머슴 구천이가 지나가는 것이었다. 냉담한 귀녀의 눈이 구천이의 옆모습을 따라가다가 눈길을 거두며 실뱀이 꼬리를 치는 것 같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는다. 귀녀는 신발을 신고 치맛자락을 거두며 안채를 향해 돌아나간다. 무배추를 심은 채마밭이 아슴아슴한 저녁 안개에 쌓여들어가고 있고 부스스한 옷매무새의 김서방댁이 부엌을 들락거리며 부산을 떨고 있다. 닭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닭들은 배춧잎을 쪼아먹고 있었다.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당산 누각 앞에까지 올라간 구천이는 자신의 발뿌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다시 느릿한 보조로 누각에 올라간 그는 난간을 짚으며 걸터앉는다. 달대기를 기다리는가? 마을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고 최참판대의 기둥귀에 내걸어놓은 육각등이 뿌유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달은 솟을 것이다. 낙엽이 날아내린 별당 연못에 박이 드러누운 부드러운 초가지붕에 하얀 가리마 같은 소나무 사이 오솔길에 달이 비칠 것이다. 지상의 삼라만상은 그 청청한 천상의 여인을 환상하고 추적하고
포옹하려 하나 온기를 잃은 성녀, 달은 영원한 외로움이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검은 명부의 길손이다. 두천이는 눈을 반쯤 감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워이, 달 나왔다. 아이들이 달을 향해 소리치면 강아지도 덩달아서 지저대었다. 저마다 한 가지씩 소망을 품었을 마을 사람들이 달집 둘레에 모여들면서 불을 질렀었다. 훨훨 타오르는 불길, 아낙들은 손을 모아 수없이 절을 했었다. 불빛을 받은 사내들 얼굴은 짙붉게 번들거렸으며 눈은 숯덩이처럼 짙게 빛났었다. 순박하고 경건한 소망의 기원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장날에 모여든 장군처럼 떠들기를 시작했다. 사내들은 곰팡대를 꺼내들며 아낙들은 코를 풀고 치맛자락을 걷어 불빛에 윤희나는 콧등을 닦으며 새삼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지들의 소식을 물어보고 시바드 남소 얘기며 떡이 썰어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며 도친내 수의 걱정이며 이윽고 달집은 불길 속에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불길마저 사그라지면은 끝없이 어디까지나 펼쳐진 은빛의 장막. 그 장막 속에서 논이는 그림자같이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던 것이다. 달이 떠오른다. 강이 굽이쳐 돌아간 산마루에서 달이 얼굴을 내비친다. 까맣게 찢겨진 나뭇잎들의 흔들리는 모양이 뚜렷해지고 밋밋한 나뭇가지는 잿빛, 아니 갈빛을 띠기 시작한다. 꽹과리 징소리가 먼 곳에서 흐느껴 울고 강가에서 부르는 처녀아이들의 노랫소리는 좀 더 가깝게 들려온다. 달은 산마루에서 떨어져 나왔다. 아직은 붉지만 머지않아 창백해질 것이다. 희번덕이는 섬진강, 적혀는 전라도 땅, 익혀는 경상도 땅, 너그럽게 그어진 능선은 확실한 윤곽을 드러낸다. 난간에 걸터앉아 달뜨는 광경을 지켜보는 구천이의 눈이 번득하고 빛을 낸다. 달빛이었는지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참담한 소망이었는지 모른다. 김서방이 떠들어댔다. 해마다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다. 누가 애를 먹이고 싶어서 먹이는 기요? 말 마라. 소가 죽어심다. 다리를 뿌라서 일 못해심다. 혼사가 있어 장례빚을 내심다. 나중에는 무슨 핑계를 댈 기든고? 그러나 김서방을 넘보고 있는 상대는 내가 핑계를 댄다면 벼락을 맞을 기요? 그런 애맨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구마. 불맨 소리로 대꾸했다. 이래가지고는 못해먹는다. 못해먹어. 양수에 낀 나무 맨치로 어디 사람이 할 짓이가? 저마다 이러고 저러고 통사정에 오는 자긴들을 상대하다 보면 유순한 김서방도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며칠 전부터 최참판 댁은 안팎이 시끄러웠다. 늘비하게 이어진 고방에는 끊임없이 볕섬이 들어갔다. 한편 읍내로 곡식을 실어내는 바람에 하인들도 지치지만 근력 좋은 마구간의 말과 외양간의 살찐 황소도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행랑은 행랑대로 먼 곳 가까운 곳에서 모여온 마름과 자견들이 득실득실 판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을 위해 큰 가마솥은 쉴 새 없이 밥을 삶아대야만 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께. 들으나 마나 뻔하지 뭐. 죽이 난 것만은 틀림이 없신께. 아, 그럼에 하는 말 아니오. 만분 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일은 딱할 때가 있나. 돌 하나라도 들어가는가 싶어서 올빼미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면 소용있어? 눈이 봐야 말이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거부지기를 쑤셔 넣었겠소? 축이 난리가 없단 말이오. 담장 밖에서 다투는데 막걸리 사발이나 들이켠 컬걸한 목소리였다. 봉순아, 흐흐, 나 여기, 여기 있다. 볕섬을 전하려는 구천의 다리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걸어오던 자그마한 계집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앙증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아이의 나이는 5살. 장차는 어찌 될지 현재로서는 최치수의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서인은 어머니인 별당아씨를 닮았다고들 했으며 할머니 모습도 있다 했다.
안전하지 못한 것은 나의 탓이라 하고 기상이 강한 것은 할머니 편의 기질이라 했다. 서희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봉순이 건너오려 하는데 서희는 맴돌아 구천이 앞으로 달아나며 끼룩끼룩 웃는다. 넘어지면 큰일 난다 했는데 애기씨! 봉순이 울상을 지었으나 날개짓을 배우기 시작한 새새끼처럼 서희는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좀째 봉순이에게 잡히려 하지 않는다. 유럽빛의 꽃 자주선을 두른 조그마한 꽃씨는 퍽이나 날렵하다. 애기씨! 일꾼들 발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 광경을 마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겠다 하며 조마조마하는 봉순이를 굴려주려고 서희는 다시 구천이 다리를 방패 삼아 뒤에 숨는다. 애기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걸음을 멈춘 구천이가 말했다. 넘어지지 않아! 깡충 뛰며 구천이의 땀에 젖은 잠방이 뒷자락을 심술궂게 잡아당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타이른 구천이는 볕섬을 진 채 몸을 돌리며 봉순이에게 애기씨 매시고 별당! 한참 만에 다시 별당에 가서 놀아라! 하고 말을 끝맺었다. 서희는 구천이의 잠방이를 잡고 늘어지며 오도 가도 못하게 방해를 한다. 애기씨 가서 삭감 사입시다. 깨듯이 봉순이 손을 잡는데 뿌리치고 나 여기서 놀 테야. 일질에 넘어지십니다. 구천이의 목소리는 역시 나직했다. 싫어. 안 갈 테야. 마님께서 보시면 꾸중하시지요. 나 할머니 무섭지 않다. 잠방의 자락을 겨우 놓아준 서희는 구천이를 노려보면서 제 주장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으로 구천이는 바보 덩신 중놈 욕을 하며 달아난다. 봉순이 그 뒤를 쫓아 뛰어간다. 짧은 저 고리도련 밑에 늘어진 빨강 댕기가 할랑할랑 그네를 뛰더니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볕섬을 짊어진 채 아이들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구천이는 고방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윽! 힘주는 소리와 함께 볕섬은 고방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장골이 날아간 섬을 지고 맥을 못 추니 우찌된 일고? 들여다주는 볕섬을 도리와 함께 맞잡아서 고방에 쌓아 올리던 삼수는 갈고리를 볕섬에 걸며 말했다. 땀 좀 닦아라. 이번에는 도리가 닦게 하며 말한다. 구천이는 지푸라기가 엉겨붙은 잠방의 소매를 끌어당겨 땀을 닦는다. 얼굴빛이 푸르고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갈고리를 걸어놓기는 했으나 도리는 땀 닦는 구천이를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으므로 삼수는 코를 힝 푼다. 콧물 묻은 손을 옷에 문지르며 네 그러다가 몸 베릴라? 땀을 닦다 말고 구천이는 삼수의 인매를 쳐다본다. 삼수는 다시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도 좀 알고 싶구마.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하는 듯 서 있던 구천이의 눈이 다음 순간 거칠게 빛났다. 영치기 볕섬을 들어올린다. 그러고는 날씨 이야기며 부춘서 벼 씻고 온 박서방의 혹이 금년에는 더 커졌다는 둥 하며 삼수보다 도리가 무관심한 척하려고 애를 쓴다. 삼수는 곁눈질로 구천이의 기색을 살피면서 어서 가서 나락 저오라고 아무도 해를 잡아 매놓지 않으신께 했다. 등받이로 쓰는 마대를 고방 바닥에서 주워 어깨에 걸치고 구천이는 긴 팔을 늘어뜨리며 돌아서 나간다. 싫대도 싫어. 아버지가 싫단 말이야. 서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친모 봉순 어미는 옷고름을 여며주며 달래고 있다. 구천이는 눈을 내리깔며 그들 옆을 지나간다. 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으리께 문안드리라고. 중년으로 접어든 봉순내는 살빛이 휘고 좀 비대한 편이었는데 서희는 봉순내 치맛자락을 잡으며 두만네 집에 강아지 보러 갈 테야. 마님께서 아시면 큰일 나지요. 꾸중하십니다. 봉순아 어서 애기씨 매시고 사랑해 가거라. 서희 등을 도닥거리며 봉순내는 딸에게 이른다. 아버진 싫다는데도? 곰 하고 목을 뻗고 기침하는 치수의 신용까지 낸다. 봉순내는 웃음을 참는다.
큰일 날 소리. 봉순아, 어서. 애기씨, 가입시다. 봉순이도 싫은지 부수수 말했다. 그럼은 사랑마당에까지 지가 데려다 드리지요. 봉순네는 병아리를 몰듯 뒤에서 아이들을 몰아낸다. 서희는 민적민적하면서도 가기는 간다. 이제 가시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봉순내를 올려다보는 서희 눈에 겁이 잔뜩 실린다. 사랑의 앞뜰에는 햇빛이 화사하게 비치고 있었다. 돌담 용마루 높이만큼 키를 지닌 옹매와 매추로만 회색가지를 뻗은 목련, 삼화의 석류나무, 치자나무는 마치 봄날의 햇빛을 받아 노곤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미 순화는 멈춰졌을 것이며 메말라버린 나뭇잎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잎을 추려버린 파초 역시 누릿누릿 시들고 있는 것 같았다. 긴장하여 땀이 나는 손을 잡고 마주보고만 있던 아이들은 결심을 하고 치수가 기거하는 방 앞에까지 간다. 목소리를 가다듬은 봉순이, 나으리 마님, 애기씨께서 문안 오셨습니다. 마님께서 문안드리라 하시오 오셨습니다. 몇 번이나 입속으로 굴려보았던지 줄줄 외된 나왔다. 방 안에서 밭은 기침 소리가 났다. 들어오너라! 음산하게 울렸다. 신돌 위에 작은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서위는 마루로 올라간다. 서위의 얼굴은 해쓱해져 있었다. 봉순 열어주는 방문에서 서위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금 일어나 마주했는지 치수는 소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랫목에 깔아놓은 이부자리는 반쯤 거쳐져 있었으며 벼루집의 벼루랑 연적, 붓, 두루마리의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다. 문갑위의 상감청자 향로와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놓은 서책 위에서도 먼지는 뿌옇게 앉아 있었다. 바깥 날씨가 차냐? 길게 찢어진 눈이 서희를 응시하며 물었다. 서희는 그 말이 귀에 닿지도 않았던 것처럼 붉은 치마를 활짝 펴면서 나부시 절을 한다. 요즘에는 아버님 병원에 차도가 있으신지 문안 드리옵니다. 봉순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목청을 가다듬고 외는 투에 억양없는 소리를 질렀다. 괜찮다. 서희도 밥 잘 먹고 감기는 안 들었느냐? 갈기갈기 갈라진 여러 개의 쇠가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것 같은 목소리는 여전히 음산했다. 그는 서희의 공포심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풀어주려는 노력이 없는 싸늘하고 비정한 눈이 서희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당장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애처롭게 그를 마주본 채 고개를 저었다. 치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도리어 서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서희로부터 시선을 돌린 치수는 서한 위에 펼쳐놓은 책의 갈피를 넘긴다. 허약한 재질에 비하면 뼈마디는 굵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엾을 만큼 여위고 창백한 그의 손이 책갈피를 누르면서 눈은 글자를 더듬어 내려간다. 손뿐인가? 뜰 아래 물길은 목련의 앙상한 가지처럼 그러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비참한 느낌이다기보다는 도리어 상대에게 견딜 수 없는 숨막혀서 견딜 수 없어 결국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강한 분위기를 그는 내뿜고 있었다. 어떤 일에도 감동되지 않을 눈빛, 철저하게 스스로를 거부하는 눈빛. 눈빛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뼈만 남은 몸 전체가 거부로서 남을 학대하는 분위기의 응결이었다. 일단 방에 들어온 뒤에는 나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희는 일어설 수 없다. 숨소리를 죽이며 그래서 가냘픈 가슴이 더 뛰고 양 어깨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것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따금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길상아! 벼랑간 귀청을 짓는 것 같은 고함에 서희는 용수철같이 앉은 자리에서 뛰었다. 예! 대답과 함께 급히 뛰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마님, 부르셨습니까? 앳된 소년의 목소리였다. 방이 왜 이리 차냐? 곧 불을 지피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이 왜 이리 차냐고 묻지 않았느냐? 푸른 정맥의 이마빼기에서 부풀어 올랐다. 서희의 얼굴이 질린다. 예, 지금 곧 불 지피겠습니다. 이놈! 방이 왜 이리 차냐고 물었겠다? 고의한 놈!
잘못했습니다. 나으리마님. 소녀는 겁을 먹은 소리를 냈으나 매양당하기 때문인지 길들은 사냥개처럼 뒤쪽으로 달려가서 장작 한아름을 안고 뛰어온다. 으흑컥! 신경질은 심한 기침을 유발했다. 지수는 수건을 꺼내어 입을 막았으나 기침은 멎지 않았다. 눈이 활짝 벌어지면서 붉은 눈알이 붉어져 나온다. 고독한 모습이었다. 나 나가거라! 질식하는가 싶더니 기침은 먹고 가래가 끓어 분간하기 어려운 목소리로 간신히 지수는 말했다.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을 때 서인은 토할 것처럼 헛구역질을 했다.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순이는 애기씨 감싸듯이 서희를 안았다. 헛구역질은 딸꾹질로 변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돌았다. 애기씨 치마를 걷어서 봉순이는 서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빴던 하루의 가 저물었다. 오늘이 고비였던가 행랑에 묶고 있던 마름들은 해 떨어지기 전에 나귀를 타고 대부분 돌아갔다. 절간의 주방만큼 넓은 최찬판대 부엌은 한산해졌다. 간조의 바닷가처럼 집안은 횡덩그러했다. 어젯밤만 해도 행랑과 부엌 쪽은 밤늦게까지 붐비었다. 상전의 성미도 성미련이와 가족이 적은 적적한 집안이어서 많은 하인들의 행동거지는 조용하게 길들여져 있었으나 워낙 어수선하여 객식구들이 떠난 뒤에도 밤늦게까지 일은 끝나질 않았다. 겨우 고방문들이 닫혀지고 쇠통이 채워지고 열쇠 꾸러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리하여 하루 일이 끝난 것이다. 부엌 일은 다소 더디었다. 10월 중순의 달은 한쪽이 조금 이질어져서 댕그럽게 떠 있었다. 그늘이 짙은 집채 모퉁이마다 무섬증 나는 냉기가 돈다. 행랑 구석 진방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늙은 종 바우의 앓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그러면 역시 늙어서 구부라진 갓난 할멈이 남편 곁에서 슬퍼하는 녹두리가 들리곤 했다. 불 꺼진 지 오래된 머슴 방에 불이 켜졌다. 불은 와키노! 누워있던 돌이 머리를 쳐들며 환한 소리로 물었다. 담배 한 대 구울라고. 삼수가 대답했다. 또 나갔나? 나갔구마. 담배 한 대 굽게 따던 삼수는 어중간한 자세로 그냥 앉아 있었다. 돌아. 와. 구천이가 어디 가는가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보나마나 어디 가시나하고 눈이 맞아 나가실 낀데 뭐 한다고 싱거비 같이 따라가노?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아무래도 구천이 지 말 맞다나 산에 가는 눈치인데 산에는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한번 따라가 보자. 산신을 만나면 어쩌려고? 호식으로 태어났으면 방구석에 앉아있다고 성할까? 잡아묶일 때는 잡아묶이더라. 걔도 내사 내 발로 걸어가서 잡아묶이는 건 싫구마. 그럼은 니는 그만두라모. 정상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나 혼자 가볼라노만. 가리 늦기 나가봐야 헛일이다. 삼수는 방문을 열고 텐마루 밑에 집세기를 찾아 씻는다. 돌이 벌떡 일어난다. 못 가락하면 가보고 싶은 게 사람의 심사라. 갔음 벌써 많이 갔을 낀데 허탕할 셈치고. 갈락하면 등잔불이나 꺼라. 돌이 텐마루에 바싹 다가서며 방 안으로 몸을 뻗쳐 불을 불어 끈다. 땅땅한 몸이 이때만은 늘어나는 것 같았다. 저놈의 늙으니 자갈을 물리든지 해야겠다. 뭐 얻어먹으려고 안 죽노? 명을 인력으로 하는가? 돌이 톡 쏘아준다. 그들은 별당의 높은 담을 따라간다. 발소리에 마음을 쓰며 간다. 별당의 사인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짝에 박힌 쇠붙이가 꼬무꼬무하게 떠보인다. 고방 앞을 지나 사랑의 뒤뜰로 나온다. 탱자나무 울타리에 말뚝을 박아서 만들어진 쪽문은 열려진 채였다. 무슨 까닭이 있는지 요즘 구천이는 한밤이 되기만 하면 당산 숲속을 헤매다 돌아오곤 했다. 어떤 때는 멀리 고소성을 거쳐 신성봉을 넘나들며 아주 깊은 산속까지 다녀오는 일도 있었다. 지리산에서 기어 내려온 산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숲속을 흔드는 그런 험한 골짜기를 미친 듯이 헤매다가 새벽녘에 지쳐서 돌아오는 구천이를
그러나 머슴방에서는 아무도 그가 산을 쏘다녔다고 생각하질 않았다. 실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야밤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속을 헤매어 다닐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최참판 댁 하인들은 바람이 났을 거라고 생각들했다. 이웃마을에 어느 행실 나쁜 과부가 아니면 읍내 근방 어느 양반 댁 계집종과 눈이 맞아 만나러 다닐 거라 생각했다. 간밤에 어디 갔다 왔노? 하고 물으면 산에. 구천이는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러다가 호랑이 밥 될라 하면 대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구천이니 여시한테 홀린 것 아니가? 큰일 났구마. 큰일 나. 뼈도 못 추릴라. 그 정도로 이야기는 겉돌았지 여자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다그쳐 물어보지는 못했다. 객인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하인들이 몰려서 새우잠을 자던 그저께 밤, 그날 밤에도 구천이는 나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 같더니만 끝내 일어나 앉고야 말았다. 잠이 와야지. 혼자 중얼거렸다. 우리 속에 가둔 짐승같이 그는 괴로운 것 같았다. 무슨 심화가 나서 잠을 못 자노? 잠든 줄 알았던 수동이 어둠 속에서 물었다. 심화는 무슨 심화? 혼자 중얼거렸을 때와는 달리 구천이는 냉랭하게 말했다. 공연한 생각이지. 공연한 생각. 우리나 같은 신세는 그저 일이나 꿍꿍하고 배 안 골고 잠이나 자면 그만 아니가? 공연이 쓸데없는 생각 마라. 사람이란 지 본복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맹대로 못 산다. 못 살고 말고. 될 법이나 한 일이건데 어서 잠이나 자거라. 사연을 조금 알고 있는 모양으로 나잇살이나 먹은 수동이 타일렀던 것이다. 구천이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육신이 쇠약해지는 대신 정신력은 강해가는지 그의 태도는 전보다 더 가라앉고 걸음걸이는 오히려 확실해 보였으며 핏발 섰던 눈은 맑게 개어져 갔다. 다만 아무도 없는 호젓한 구방 뒤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경련하는 것 같은 미소를 혼자 띠곤 했다. 3년 전, 그러니까 재작년에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최차판 댁에 괴나리 보침을 든 남루한 차림의 젊은 사내가 찾아왔다. 21,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는 차림이 누추하고 허기진 것 같았으나 준수한 용모였으며 알맞은 몸집이 어딘지 슬기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저녁 한상을 대접받은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도 베푸는 음식을 생각 깊은 자세로 천천히 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하룻밤에 잠자리를 청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머슴살이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마길이 몸에 밴 것까지 아는데 머슴살이를 하려고? 딱하다는 신용으로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다. 몸은 실합니다. 젊은이는 짤막하게 말했다. 타관 사람을 부추려 하지 않는 마님 윤 씨의 성미도 성미련이와 더 이상 일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김서방은 거절하려 했으나 이상스럽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어딘지 깊은 곳에 영혼의 불길을 밝히고 있는 듯한 젊은이에게 동정 이상의 감정이 움직여 윤 씨한테 말을 건네 보았는데 한마디로 거절할 줄 알았던 김서방은 뜻밖의 그 젊은이를 한번 보자는 분부를 받았다. 윤 씨는 젊은이를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아무 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 젊은이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눈만 내리깔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던지 윤 씨는 한참 만에 있고 싶으면 있어보라 하고 젊은이의 이력이나 근본 같은 것은 묻지를 않았다. 그가 바로 지금의 구천이다. 그러니까 구천이는 문서에 있는 종이 아니었으므로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어느 곳으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이었다. 그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으나 사랑의 최치수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길상에게 남몰래 글을 가르치다가 알려져 버린 일이었다. 그의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면서 삼수를 제외한 하인들은 모두 그를 썩 유식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그런 면에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말수가 적은 사내였다. 이런 구천이에게 최참판 때 계집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내끼리인 동료까지 이상하게 애정 같은 것을 느꼈다. 하인이라는 같은 신분이면서 구천이의 귀한 풍모나 인품이나
유식하다는 점이 자랑스러워 그랬을 것이다. 누가 발설을 했는지 아마 추측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근거가 될 만한 것이라고는 무주 구천동에서 왔다는 구천이의 말뿐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구천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지만 그 구천동에서 젊었음을 살았느니 구천동 골짜기 어느 암자에서 글공부를 했느니 따위의 뒷공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젊었음도 글공부도 다 부정했으며 다만 성이 김가라는 말 이외 내력이나 부모 형제에 관해서 일체 말이 없었다. 주차겁고 비위 좋고 신경이 무디면서 남의 10배 호기심은 강한 김서방의 마누라가 고향이 어디고? 하며 물었을 때 구천이는 싱긋이 웃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서 난 노말이다? 김서방 댁이 바짝바짝 다가서며 캐듯 다시 물었었다. 사람으로 났으면 그래 안티 버린 곳이 있을 거 아니가? 안티 버린 것도 모르나? 참 별일일세. 세린주인도 아닐긴데 와 고향을 숨길고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배? 구천이 얼굴에서 미소는 거쳐졌다. 눈에 칼날 같은 것이 번뜩 섰다. 그쯤 해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까마까치도 고향에 있는 법인데 아 그러지 않았던가 배? 갱리에 가면 내 땅 까마귀만 봐도 반갑더라고. 고향이 어디고? 하며 다그쳤다. 그걸 낸들 알겠소? 구천이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는 입을 해벌리고 올려다보는 김서방댁 앞에서 돌아섰다. 우물가로 간 그는 물을 길어 얼굴을 씻는데 목덜미에서 귀뿌리까지 온통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도리하고 삼수는 채마밭을 질러 누각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 그림자도 안 베는데 어디 가서 찾노? 그만 돌아가자. 허림말기를 축히며 돌이 말했다. 낮에는 햇볕이 포근했었지만 밤바람은 덜미에 써늘했다. 말라버린 덤불이 바람에 소리내어 흔들렸다. 사람이나 짐승이 숨어 있기라도 하듯. 기왕지사 찬바람 쐬고 나온 거니께 당산에나 한번 올라가 보자. 삼수는 앞장서 걸었다. 긴 그림자가 앞서서 먼저 간다. 춥네. 가을도 끝장인가 봐. 돌이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가을이 인지 있어? 그러기 세월 참 빠르다 카이. 저기 간다. 삼수가 낮게 외쳤다. 그새 구천이는 어디를 싸돌아 다녔는지 흰 무명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누각을 향한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다. 허 참 정말 산으로 가고마. 산에는 뭐하러 가는고? 내삼아 한기가 들어서 턱이 덜덜 까불린다. 삼수는 짓거리는 도리를 내버려 두고 급히 구천이를 쫓아 달려간다. 도리도 뒤따라서 달려가기는 한다. 누각 앞에까지 간 구천이는 누각 옆에 좀 내려앉은 곳, 그러니까 누각 앞에 펑퍼짐한 공지에서 돌계단 3층으로 내리막이 된 곳인데 그곳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달빛이 밝아서 선명치 않으나 그곳 초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늘에 들어가자. 보일라. 삼수를 따라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며 돌이 나으리가 귀신 모양 아니가? 했다. 불이 켜져 있구마. 아직 몸이 성하시지 않을긴데 초당에는 뭐하러 올라오시쓸고? 언제 그 양반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일이 있었을까? 구천이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삼수는 시큰둥하게 내었다. 초당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구천이는 이켠에서 옆모습으로 보였다. 옷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는데 구천이의 몸뚱어리는 돌부처가 되었는가 끄떡도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다. 우짤라고 저기 서 있는고? 내사 용문 모르겠네. 소리가 크다. 삼수는 팔꿈치로 도리를 쥐어박았다. 구천이는 목을 이켠으로 돌렸다. 들킨나? 아가리 좀 다물고 있거라. 천천히 물러난 구천이는 누각 정면에 가서 층계 한가운데 이쪽을 향해 우뚝 섰다. 달빛을 바로 받은 구천이의 얼굴은 제법 거리가 있었는데도 은색 가면을 쓴 것처럼 딱딱하게 보였다. 누각의 현판을 등지고 양켠으로 치 올라간 처마 끝. 그 중심에 있는 구천이의 입상은 누각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의 지주 같은 착각을 일게 했다. 다음 순간 구천이는 몸을 날렸다. 삼수는 따라가보자. 간다. 흰옷은 당산 숲을 향해 움직여갔다.
바람이 찬 데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지 돌이 덜덜 떨었다. 숲속으로 접어든 구천이의 걸음은 빨라졌다. 무작정 이리 가면 우짤 거고. 숨을 헐떡이며 돌이 물었다. 지쳤던 삼수의 걸음이 멎었다. 나무가 엉성한 곳이었다. 개울을 건너뛰어 바위 위로 구천이 쫓아올라갔다. 물소리는 간지럽게 들린다. 삼수는 도리를 끌고 둥치가 큰 참나무 뒤에 몸을 붙인다. 눈앞에 마른 덤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덤불 사이에서 바위에 앉은 구천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까 누각에서처럼 구천이는 나무 뒤에 숨은 두 사내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숲속에서는 가려주는 것들이 많아 거리가 가까웠지만 들킬 위험은 오히려 적었고 얼굴은 한층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부엉이 울음이 끊기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적막 속에 계속되고 있었다. 바람이 잔 것 같지도 않는데 부엉이는 무척 가까운 곳에 있나 보다. 구천이의 고개가 아래로 꺾여졌다. 두 팔을 뻗어 바위를 짚는다. 참으로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울음소리,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 세상에 사나이가 저리 올 수 있는지?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구천이의 통곡은 참나무 뒤에 숨은 두 사나이를 망연자실케 했다. 그들은 전율을 느꼈다. 사방을 둘러싼 시커먼 산봉우리 중천에 뜬 달은 얼음 조각같이 싸늘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을까? 울음이 뚝 끊기고 흰 옷자락이 그들 눈앞에 알려나고 지나갔을 때 넋을 잃었던 두 사나이는 제정신을 찾았다. 구천이는 미친 듯 산길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삼수 돌이 뒤쫓는다. 이거 도깨비한테 홀린 것 아니가? 내가 꿈을 꾸는가? 무조건 뛰는 돌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지나갔다. 구천이는 날듯 달리고 있었다. 산길은 끊어지고 길 아닌 길을 달리면서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우직근 우직근 꺾으며 그래도 힘이 남아나서 천길 낭떠러지에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기세로 구천이는 완전히 무엇에 들린 사람 같았다. 아이고, 허, 숨차 죽었다. 이미 그들 시야에서 구천이의 모습은 빠져나가고 없었다. 허둥거렸으나 방향조차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제기를, 허허, 기막힐 노릇이네. 세상에 축지법을 쓰지 않고서야 날아갔지 걸어갔다 할 수 있나? 땅바닥에 주질러 앉아 가쁜 숨을 쉬며 도리는 감탄에 마지 않는다. 빌어먹을 자식 니 때문에 놓쳤다. 따라오면서 내내 방정을 떨더만은. 혀를 두들기며 삼수는 화를 낸다. 장사 났네, 장사 났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을꼬? 보기는 깔락깔락해서 힘쓸 것 같지 않더니만. 화를 내거나 말거나 도리는 감동에서 짓거렸다. 할 수 없다. 내리가자. 숨 좀 돌리고. 니놈 때문에 놓칐다. 도무지 발길에 걸그적거리서 뛸 수가 있나?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이놈아. 제발 배때기 좀 줄이라. 제 얘기? 삼수는 오던 길을 휑하니 되돌아간다. 지랄하네. 이봐라. 혼자 가나? 같이 가자. 엉덩이를 털고 일어선 돌이 뒤쫓아간다. 한이 많은 기다. 한? 굴수에 맺힌 한이 없고서야 사내 자식이 그리 올 수 있겄나? 우는 거사 뭐 그렇다 하고 구천이 그놈. 아무래도 동학당이 생사람 잡지 마라. 도리는 언성을 높였다. 도망쳐 댕기본 놈 아니면 그리 산을 잘 탈 수 없을 낀데? 젊었음 살았다 칸께 산이사 잘 타겄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런 말이 사람 때리잡는 기라. 동학당이면 어떻노? 윤보도 동학당 했는데 다 생각난 일이 이신께? 아마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로. 틀림이 없어? 뭐 가지고 그리 도장을 찍노? 이상 안 하나? 와 구천이는 지 근본을 말 안 하노? 읍내에 가까운 화심리에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장암 선생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다는 기별을 받은 최치수는 반나절이 조금 지났을 무렵 수동이를 거느리고 집을 나섰다. 근 반년 만에 처음 나들이었다. 몸이 완쾌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암 선생은 최치수가 다만 한 사람 존경하는 스승이었으므로 몸에 무리하다는 것쯤 헤아릴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날씨는 꽤 쌀쌀하였다. 섬진강을 건너서 불어온 바람은 잔목숲을 흔들어 놓고 지나간다.
흰 돋보자락을 나부끼며 전이 넓은 가세 가끈을 나부끼며 말에 흔들리는 최치수의 모습이 마을을 벗어나 두 마장이나 갔을까? 이 무렵 최참판댁에서는 윤 씨가 친모 봉순내를 불렀다. 저고리 섭에 바늘을 꽂으며 부르시습니까? 방문 앞에는 봉순내는 허리를 굽힌다. 서인은 어디 있느냐? 아씨 곁에 기시는 갑십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서희를 어디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별당에서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허리를 굽히고 있는 봉순내 낯빛이 변한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 예, 날씨가 차서 감기라도 드심은. 옷섭에 꽂은 바늘을 뽑아 얹은 머리에 꿰겨 꽂는데 봉순내 손이 부들부들 떤다. 감기쯤? 그러면 봉순이를 불러서 서희를 사랑에 데려가게 하여라. 별당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느니라. 예. 물러난 봉순내는 봉순이를 찾는다기보다 발이 제자리에 놓이질 않아서 허둥대는 것 같았다. 머리에 꽂은 바늘을 옵섭으로 옮기고 가슴 밑에 처지는 치맛말기를 끌어올리고 하며 침착을 잃은 그는 집 밖에 나가 봉순이를 부르다가 되돌아온다. 큰일 났구나. 이리사 언제 벌어져도 벌어질 기다마는 사대부댁에서 이 무슨 변인고? 사주는 속이도 팔자는 못 속인다 카더니 부치가 까꾸로 섰지 까꾸로. 어이 불쌍해라. 그 나이가 아깝다. 미음 그릇을 받쳐들고 오던 사머리가 시부렁거리는 봉순내를 보았다. 멋을 혼자서 시부리고 있어? 내가 멋을 시부리다고? 혼자 중얼중얼 하더만은. 갓난 할매는 어떻노? 갓난 할매사 괜찮겠소만 바우 할배가 큰일이네요. 이자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미음을 떠넣어도 보글보글 꿰내어버리네요. 노뱅인께 우리 봉순이 못 보았나? 못 봤소. 무슨 일이 있소? 얼굴이 쌍그라요. 무슨 일? 하다가 봉순내는 간다 온다 말없이 헛간 쪽으로 휑하니 가버린다. 보기 장작을 빼고 있었다. 봉순이 못 보았나? 못 봤소. 헉 하고 장작을 찍고 나서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구천이는 어디 갔노? 갈라진 장작을 집어 던지려다 말고 보기는 고개를 비틀듯 하며 긴장한 눈초리로 봉순내를 돌아본다. 헛간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던 돌이 움찔하며 얼굴을 내밀고 봉순내를 쳐다본다. 세 사람 사이에는 꽤 긴 침묵이 흘렀다. 침묵하는 동안 그들 얼굴에는 다 같이 동정과 할 수 없다는 체념이 빛이 돌았다. 구천이도 어디 갔는지 내사 모르겠구마요. 퇴! 보기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도끼를 고쳐들었다. 젠장! 까마귀 때가 와저리 지랄을 하노? 헛간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으며 돌이 내뱉었다. 나지 구질락하누마! 보기 대꾸했다. 잿빛구름이 몰려드는 하늘에 갈까마귀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었다. 외양간에서 황소의 염을 씹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이 가시나가 어디 갔노? 봉순내가 별당 쪽으로 걸어간다. 엄마? 타닥타닥 발소를 내며 봉순이가 뒤에서 뛰어온다. 와 날 찾노? 응? 보기가 찾는다고 가바락하대. 어디 갔더노? 뒷집에 김서방댁이 오락해서. 너 봉순아 이리 오니라. 아이의 팔을 덥석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간다. 먹고! 긴장한 어미 얼굴을 본 봉순이 겁을 먹으면서 잡힌 팔을 뿌리친다. 애기씨 어디 계시노? 별당에 계시제? 아까 별당 아씨 옆에 계시는데 가서 미시고 나오니라. 와! 사랑에 가서 놀아야 한다. 나으리께서 벼락 내리시면 우쩔났고. 안 계시다. 애기씨 미시고 어 가거라. 안 계시여? 사랑 골방에 가서 삭감 살고 놀아. 그럼은 갈게.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오니라 할 때까지 오면 안 된다. 알겠지? 와 그래야 하노.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애기씨가 가자고 울면 웃자고. 그래도 안 되지. 별당에 말이다. 그래. 별당 연못에 구렁이가 있어서 그거 잡을락 하거든. 말을 꾸며대다가 내 말 알아들었나? 봉순내는 버럭 역정을 냈다.
방으로 돌아온 봉순내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리 손에 잡히야제 팔짱을 풀고 인두로 화롯불을 쑤신다. 밖에서는 3월에 김서방을 찾고 있었다. 화롯불을 쑤시다가 인두로 도닥거려 놓고 봉순내는 바깥 기척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어릴 적의 일이었다. 운봉에 살았을 때 본 일을 40이 다 된 지금까지 봉순내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보리가 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뒷산으로 몰려가기에 봉순내도 따라갔었는데 구경거리는 염진사댁 종의 시체였다. 거적을 씌워서 보이지 않았으나 거적은 피에 젖어 있었고 땅바닥에도 선지피가 흥건히 괴어 있었다.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얼굴을 디민 봉순내 눈에 거적 귀퉁이에서 붉어진 송장의 발이 보였다. 집세기를 신은 큰 발이었다. 피 묻은 거적의 쉬파리가 닝닝거리고 있었다. 무슨 죄를 졌는지 맞아 죽었다고 했다. 푸르댕댕하고 큰 그 발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맛이 떨어진다. 바깥 기척에 귀를 기울이면서 봉순내는 그 큰 발의 환상을 지우려고 고개를 흔들어댄다. 마님 부르시습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따금 예예 하고 대답하는 김서방의 목소리만 들려온다. 한참 후 허둥거리는 김서방의 발소리가 봉순내 방 앞을 지나갔다. 행랑 쪽이 술렁거렸다. 오랫동안 술렁거렸다. 고방문이 닫히고 쇠 잠그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난 뒤 담장 안에 담장이 있고 또 담장이 있는 크고 넓은 집안에는 무시무시한 침묵이 빙 둘러쌌다. 별당 담장 밖에까지 달래어 데리고 나오기는 했는데 서인은 여느 때와 달리 시무룩하더니 별당에 도로 가서 소꿉질을 하자고 졸랐다. 나으리는 안 기시오. 안 기시다고 아까 말 안 했습니까? 거짓말! 아입니다. 울 엄마가 극해십니다. 소꿉 광주리를 든 봉순이하고 서희가 옥신각신하는데 봉순아!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아이들이 동시에 돌아본다. 윤 씨의 가라앉은 눈이 서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큰 키였다. 상체는 곧았으며 양어깨의 뼈대가 무명 겹저고리 밑에서 솟은 듯했다. 55세의 나이보다 건늙은 것 같았으나 긴 눈매가 아름다웠다. 여자답기보다 선비 같은 모습이다. 어서 사랑에 가서 놀아라. 아이들은 예 대답하고 두말 없이 손목을 잡으며 뛴다. 사랑의 뒤뜰로 나가서 아이들은 골방으로 들어갔다. 봉순아, 방 따시나? 밖에서 길상이 소리 지르며 물었다. 따시다. 봉순이도 소리질러 대답했다. 화심리에서 하루 묵고 오리라 했으나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최치수방에 군부를 지피고 있던 길상은 아이들이 소꿉 광주리를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길상이 오동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준 살림살이를 광주리 속에서 꺼내어 차리고 있는 동안 길상이 소꿉 양식을 얻어왔다. 분명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터인데 길상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얼굴은 즐거워 보였다. 밤은 구보다다오. 봉순이는 안방마님같이 의젓한 투로 길상에게 명령한다. 그래라. 길상이는 밤이 든 함지박을 가지고 아궁이 쪽으로 갔다. 바가지 속에 든 자시랑 대추, 곶감을 꺼내어 장도로 잘게 썰어서 봉순이는 음식상을 차리는데 서희는 오종종한 꼴을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 아이에게만은 어떤 불안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봉순아, 어머니한테 가자 하고 조른다. 안 됩니다. 연못에 이만한 구렁이가. 일손을 멈추고 봉순이는 팔을 벌리며 구렁이의 크기를 설명한다. 서희는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는 싫고 무서웠고 할머니는 싫지 않지만 무서웠고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구렁이인가 보다. 길상이는 장작불이 타는 아궁이 앞에서 함지박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 칼로 밤눈을 따고 있었다. 밖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일이 터졌다. 흥분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귀녀의 목소리였다. 뭐가 터졌다 말고 뾰루뚱한 사머리의 반문이다. 구천이를 도장에 가두었거든. 어떤 노? 사머리 네 마음이 고소하나? 시원하나? 아니면 가슴이 아프나? 신뚱껑뚱 그 말투가 뭐고 어디서 경사났나?
경사락할 수는 없지만 네 마음이 어떨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가? 흥, 고맙구나. 파리가 말꼬리에 붙어서 천리간다 하기는 하더라마는 마음부 고치라, 고쳐. 귀도 안 먹었는데 말귀 못 알아듣겄다. 뭐라겠노? 칭찬할 일은 아니다마는 남은 죽고 살고 사생 결단이 날 판인데 니는 와 그리졌노? 한바까지 벌어진 입, 그놈의 입 찢어질라. 흥, 객기 물린다고 방바닥에 쏟아놓은 자시랑 대추를 봉순이 주워 담는다. 애기씨, 이제는 머리 안 아프지요? 구신이 달아났소? 서희는 선아픔을 하며 또다시 별당에 가자고 졸랐다. 봉순이는 구렁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지 눈에도 눈물날 일이 생기는 법이니 내가 다 알지. 네가 구천일을 깨어서 아씨하고 면대 안 시켰나? 아씨 위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벼락 맞을 소리. 말 마라. 그래놓고 마님한테 일로 바치는 거는 무신심뿐고. 사람 잡네, 사람 잡아. 내가 일로 바칠 것도 없이 마님께서는 해경같이 환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 그뿐인 줄 아나? 삼수가 뭔지 알고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댕겼는데 내가 이러고 자시고 할 건 뭐 있노? 장작이 타는 아궁이 앞에서 길상에는 부지깽이로 불 속에 밤을 뒤적이고 있었다. 사물이니 실개가 있나? 빌리더라 안 할 끼니 걱정 마라. 설마 소나무 죽은 구신은 아니겠지? 구천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속을 태우더만은 이 마작해서 그 사람들 편역을 들어? 내 걱정은 마라 안카나? 남이사 속이 타든 말든 완이 등이 타노 말이다. 병 주고 약 주고 니년 심보 누가 몰라서? 내에서 아무것도 모르구만.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번시부터 잠충이가 돼서 해만 지면 어버가도 모르누만. 그렇기도 하겄다. 커다란 올빼미 눈깔. 그건 밤에만 보인다 카더라. 골방 밖의 대화도 맹랑하지만 골방 안의 풍경도 맹랑하다. 배고파 죽은 혼신아, 손님의 죽은 혼신아, 인병의 죽은 혼신아, 괴정의 죽은 혼신아, 칼 맞아 죽은 혼신아, 목매어 죽은 혼신아, 가다오다 죽은 혼신아. 거리곳이라며 음식을 차려놓고 수없이 혼신을 불러대는 봉순이 정말 영신이 실력이라도 한 것처럼 낭낭한 목소리며 흥분에 번쩍번쩍 빛나는 눈이며 손짓 몸짓이 단순한 아이들 소꿉놀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 너무 진박하여 처연한 귀기마저 느끼게 한다. 봉순이의 이런 장난은 어미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무당놀이뿐만 아니라 광대놀음도 혀를 내두를 만큼 봉순이는 서희보다 두 살 위인 일곱 살이다. 가녈가녈하게 생긴 모습이나 성미도 안전한 편인데 어떤 내부의 소리가 있었던지 광대놀음 무당놀음이라면 들릴 것 같은 한번 들은 것이면 총기 있게 외는 것도 그러려니와 목소리도 매우 아름다웠다. 아마도 그것은 숙명적인 천부의 자질인 성 싶고 슬픈 여정의 약속인 듯도 하다. 이년아, 사당 되려고 일어나? 무당 되려고 일어나? 봉순내가 머리를 쥐어박고 등을 치며 와 그라노, 그것도 한 가지 재주인데 아이를 와 때리노 하며 김서방댁은 언제나 역성을 들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어데 우리 봉순이 노래 한 판 안 할라나? 우리 명창 소리 한번 들어보자. 추켜주는데 그러면 봉순이는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몹쓸 년의 팔자로다 이빨 청춘 젊은 것이 님 이별이 웬일이냐 목청을 뽑았다. 이럴 때 어미에게 들키면 다 늙어감서 철부지 아고 장단이 잘 맞소? 이년아 용천 지랄 그만 못하겄나? 봉순이는 매도 맞고 야단도 듣는다. 지금도 봉순이는 연신 선아픔을 하는 서희를 뒷전으로 하고 제 녹살에 도취되어 오구님아 본을 받자, 오구님아 안절 받자, 오구님아 기 어디가 본일런고 하고 있는데 또 지랄하네. 네 그러다가 정말 무당되겄다. 밤을 구워온 길상이 나무란다. 봉순이는 뚝 그치며 네 울 엄마한테 일러주면 지길기다. 일러줄란다. 와. 봉순이는 함지박을 들여보며 밤을 다 까왔구나. 왔깠노? 묵기 좋으라고. 싫어. 마침 짜증불 일이 생겼다 싶었는지 서희가 팩 소리를 질렀다. 길상이 의아해하며
왜 그럽니까, 애기씨? 껍질 왜 벗겼어? 손 버리실까 하고. 더러워. 난 싫어. 안 먹을 테야. 깨끗이 했는데. 길상이 손이 더럽단 말이야. 두 손을 펴보면서 길상이는 안 더러운데. 애기씨, 그러시면 이제 길상이가 업어드리지 않을랍니다. 그럼 내가 때려주지? 이놈, 종아리 걷어. 하고 말이야. 서희는 졸음도 오고 짜증도 나는 눈으로 길상이를 노려본다. 잘못했습니다. 또 얻어가지고 굽어오지요. 그런 아이들은 따스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다. 밖은 어둑어둑했다. 밤을 구워오겠다던 길상이는 오지 않았고 아무도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았다. 한밤중에 봉순내가 방에 들어와 아이들이 깨지 않게 살그머니 이불자락을 덮어주고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삼경이 넘었을 때 최찬반댁에 초상이 났다. 바우 할아범이 죽은 것이다. 제기를 새는 날에 송장 무더기 나갔다. 삼수가 내뱉었다. 그러나 초상이 나서 집안에 불이 온통 켜졌을 무렵 고소성 골짜기를 지나가는 초롱불이 있었다.